야, 고전산문 8입니다. 이게 뭐냐? 소현성록입니다. 소현성록.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가부장제 끝판왕입니다. 가부장제에 미친 사람이 그 뭐야, 황실 황제의 딸인 공주를 죽이려다가 자기도 엿될 뻔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만큼 가부장제라는 게 매우 강하게 작용했고, 그것이 왕권보다 더셀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승상이 두 눈을 높이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승상이 그 가부장제 미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왜? 그, 이 공주가 이게 지 며느리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욕했대요.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이게 뭐냐면 이게 승상이에요. 이게 공주가 더 높거든요? 소승상이 황제의 딸을 옥에 가두라고 지금 그런 겁니다. 황제의 딸이 공주니까. 그만큼 왕권보다 가부장적 제도의 권위가 중시되는 모습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뭐야? 말을 마치니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쳐버렸답니다. 그 운성이 누구냐? 공주 남편이에요. 소승상의 아들이고요. 얘도 잡혀요.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면서, 야, 나 공주야. 누가 나를 범하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오돌오돌 떨었지만 승상이 그냥 잡으라니까 잡아서 내려오게 하니까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어버렸어요. 집에 감옥이 있나 봐. 승상이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 상서 반영이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에서 알아오라 하고 예부 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였대요. 그러니까 뭐 법정 다 뒤져서 이 싸가지를 고치겠다라고 한 거죠.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졸라. 운성이 누구야? 아, 남편이라니까요. 이 남편 공주의 남편이자 지 아들이에요. 지 아들도 잡았어요. 왜?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넌 새끼야 어떻게 했길래 네 아내가 저래?라고 지금. 예,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로 적어 보내고 또 상소를 하나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알렸다. 죽이겠대요. 그만큼 가부장이 미친 사람입니다. 뭐 황제 봐봐, 자기 딸이 지금 지 신하가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하지. 그래서 헐레벌떡 놀라서 황후와 상의를 했어요. 자기 아내랑 황후가 야마가 돌아서, 아니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미친놈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하니까 이제 황제가 얘기했어요. 황후는 놓여 마십시오. 소경이 그 승상이죠. 그 승상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침해 바로 아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얘 권력도 좀 있다.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밑에 며느리로 있으니까 방자하게 하여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 하시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 지 아들과 우리 공주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이제 네딸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주세요 할 거야. 그러니까 소승상은 예사 예 평범한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왕, 그러니까 황제 밑에 왕이 있어요. 황제 밑에 왕들이 이제 막 많거든요. 그 중에 팔왕이라는 사람을 불러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써있는 이거 뭐야? 황제가 소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답서에 뭐라 했어요? 짐의 자식이 이렇게나 배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다만 네 아들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에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살짝 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의부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중략 부분에 뭐냐, 파랑이 가서 이제 좀 그거 해야죠. 파랑이 이제 헐레벌떡 옵니다.
파랑이 상의 명령, 황상의 명령을 받고 소승상을 찾아가 보았는데 소승상이 얼굴에 노염이 어려 다만 사례함을 말했다.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 속아보십니까? 파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이런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좀 알랑바구 껴주죠. 파랑이 달래주죠.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파랑이 조용히 말했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좀큰 잘못이 맞는데, 우리 황상의 낯을 봐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너는 그래도 신하지 않냐? 어떻게 왕의 네가 모시는 분의 딸을 죽이려고 하냐? 라면서 일단 설득하는데, 소승상이 깊이 생각하다 말았다. 원통한 것은 내 부모를 욕한 일이다. 이거는 용서하기 어렵다. 왜?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는요, 효라는 게 일받답니다. 효도가 일받답니다. 효도가. 그래서 파랑이 웃고 말했다. 물론 네 말이 그런데 어찌 만다가 20명편이었겠는가? 황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네가 감격하여 인정을 주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그러니까 말이라도 허락하지 않았냐? 말이라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죽여라 했으면 네가 인정, 사람의 정으로 그냥 좀 봐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달래는 거두 번째. 소승상이 훈연이 없고 칭찬하고 사례함을 말했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 받들 만하지만, 이게 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존명은 이제 황상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풍속을 교화하는 게더 중요하다. 어디 싸가지 없이 지금은 어디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욕해,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라고 하는 거죠.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한다. 그러니까 뭐야? 시무룩한 거죠.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왕을 보겔 거야? 그때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뱉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 죄인 죽이는 게 왜요? 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전으로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 또한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황상은 그런 거로 안할 거라고, 황상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털죠.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올려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는데, 첫째 운경이 돌아왔대요. 운성이 둘째인가 봐, 그럼. 첫째 운경이 돌아와서 그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이제 소승상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요. 답장을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보가 답장이에요. 답을 받아오라 하십니다. 그저 소매 가운데서 꺼내 드려드리니 소승상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안고 두 손을 받아요. 왜? 비록 편지지만 자신의 어머니인 태부인에게 온 편지라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소승상이 효에 미친 놈이. 그래서 편지는 그렇게 썼대요. 야, 너의 일이 비록 옳은데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반데 어찌 따지겠느냐? 와, 무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 풀어주고 공주 죽이지 마라. 어머나, 그렇게 미치는 어머니 마마보이죠. 완전히 소승상이면 거의 마마보인데 어머니가 살려주래. 그러니까 이제 뭐야, 소승상이 다본후아 거역하지 못해. 그래서 내적 갈등 뒤지게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해. 근데 이제 구승상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했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어떻게 어머니 글을 보고 말했다. 엄마 말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야,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우며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머니 말 들으면은 이 가부장제 질서를 흐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구승산이 아우 답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형은 이른바 중요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그 고령한다. 저는 연종당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습니다. 숙모가 이제 그 태부인, 그러니까 이제 구승상이 그 태부인 소승상의 어머니랑 좀 친한가 봐요. 그래서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엄마 말 따라라. 왜? 태부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넌 뭐야? 우리 지금 가불기 가드불가 기술에 걸렸죠? 뭐야 지금?
너가 그러면 만약에 공주를 죽이잖아? 공주를 죽이면은 네 어머니의 명을 거역한 거다.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다라는 거지.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표정이 썩어서 마지못해 명을 내렸어.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끝냈다. 그러니까 풀어줬다는 소리야. 그래서 칠왕과 파랑 모두 돌아가 황제에게 얘기하니까 황제가 너무 기뻐했대요. 그래서 타부인의 편지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더 중시하는 것도 맞는 거죠. 역시나 왜? 왕의 말 듣지 않아. 파랑 말 듣지 않아. 하지만 태부인 말은 들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 간단발이로 또 풀어보시고, 여기도 나오죠. 뭐 가부장적 가족 질서 제시하는 수신서 뭐 이런 거. 자, 읽어보시고요. 와서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